애널리스트 토크쇼 이름하여 애톡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곧 돈이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주식시장이 가장 단적인 예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정부도 최근에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데이터 댐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데이터 3법도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애톡쇼는 데이터 정책 변화의 시사점과 데이터의 가치를 미디어와 인터넷 업종에서 재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가면과 가명 사이라는 네.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자, 우리 미디어 엔터 업종의 이남수 연구원, 네. 인터넷 게임 업종 김학준 연구원,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대가 이원주 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5천 명께 모였으니까 우리 또 분위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원주 연구원이 또 준비한 개인기 하나 듣고 시작을 하죠. 아, 예. 오늘 아무래도 데이터 관련된 주제니까요. 아마존으로. 굉장히 시적절한 제시어고 아무래도 존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속어는 아닐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 예. 한번 재밌게 한번 풀어보지요. 우리 김학중 연구원 제시어 주세요. 네, 그럼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마도 마? 짧은데 마지막 날까지 존경받을 리더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존경합니다, 센터장님. 여기서 이제 막 끊고 나가시는 분들 막 생기겠네요. 아. 이거는 아마존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 네. 사회생활 상황. 그렇군요. 네. 사랑합니다, 이원주 연구원님. 아, 분위기 굉장히 훈훈했습니다. 자, 일단 이제 풀어가 보게 되면 네. 우리 세 분이 이제 그 협업으로 보고서 썼는데 제목이 상당히 독특해요. 네. 가면과 가명 사이. 네네. 네. 무슨 뭐 사랑과 우정 사이도 아니고 약간 그 영화 제목과도 비슷한 느낌일 수 있는데 요 보고서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남수 연구원이 한번 풀어주세요. 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데이터 경제화 됩니다. 그래서 가면이란 걸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가면이란 말을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신문이라는 등을 통해서 페르소나라는 용어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페르소나란 가면이란 뜻은 소비 주체의 어떤 특징을 특정 짓는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명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제 8월 5일날 이제 데이터 3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기존에 없었던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가명 정보라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 가면과 가명 사이에 있어서 어디가 이제 헤게모니를 싸움을 주도권을 잡아나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이런 국면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중심적으로 관심 있게 보면서 향후에 어떤 경제라든가 주식시장이 변화되는 포인트들을 한번 점검해 보실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과 가명 사이로 지었습니다. 결국 가면은 소비 주체인 개인을 의미한다는 의미고 네. 가명은 곧 시행될 네. 데이터 3법이 가질 파장에 대해서 한번 네, 짚어보자라고 정리한 거죠. 네네. 제목 참 잘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저는 이제 톰과 제리가 생각이 나는데 그거 옛날 오래된 유머지만 하나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막 그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기가 있었어요. 네. 엄마 네. 걔가 이제 TV로 톰과 제리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저 쥐 이름이 뭐니 하니까 아기가 제리 그러니까 어우 되게 기특하다. 또 그러면 저 고양이 이름 뭐니 아기가 톰과 아 이거 아우 상당히 좀 야. 예. 네. 아기까지 동원한 참신한 개그 네, 참신했습니다. 이거 생각할 수도 웃깁니다. 이거. 어, 그래. 빡쳤습니다. 아, 좋아요. 자, 우리 김학준 연구원한테 마이크를 넘겨보면 그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데이터 댐이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3법도 이제 8월부터 도입되게 되는데 우리 일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데이터 이번에 디지털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데이터 댐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게 강조되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좀 방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데이터 3법도 이 부분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효용성이 있냐를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그 비효율성들을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좀 이제 많이 이제는
널리 쓰이게 됐지만은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가 예. 예전에는 택시를 부르기 위해서 실제로 거기에 거리에 나가서 오랫동안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한 비효율성들을 제거하는 그런 데이터 효과들을 지금 막 보여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정량적인 데이터에서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었었는데 정성적인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까 이제 가면 쪽에서도 이제 언급을 드렸듯이 개인의 성향은 아무래도 그거에 모든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성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정성적인 부분들을 데이터로서 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활용하는 이제 아무래도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그러한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량적인 것과 플러스 그다음에 정성적인 것까지 같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개별 기업들의 보유하고 있는 정량적인 데이터와 그다음에 정성적인 데이터들이 향후에는 데이터 3법을 통해서 거래소까지 나올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보통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온라인 쪽에서 나오는 활동들에 대해서만 대부분 다 이제 나왔었었는데 이제는 오프라인에 있는 데이터들도 수면 위로 나와서 그것을 다른 업체들 뭐 특히 이제 아무래도 스타트업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쿠폰을 발행해줘서 그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 이제 한다고 하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향후 이제 타깃 광고가 굉장히 정교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정량적으로 이 물건을 판매했었을 때 어느 집단에서 얼마만큼만 팔았습니다 라고 했었었는데 어떤 그 검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 물건을 많이 샀는지 여부부터 해서 아니면은 어떤 그 전체 취약군에서 TV를 좋아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TV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같이 볼 수 있는 소파까지도 같이 검색한다라는 정성적인 데이터들 역시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범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경우에는 타겟 광고의 그런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광고 단가가 올라갈 개연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산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관련되어서 좀 아직 그 시행령이 완벽하게 갖춰지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실제 산업에 적용했었을 때 있을 그 산업 규제들을 어느 정도 좀 제거할 수 있는 법안들이 마련이 된다면은 좀 더 날개도 친 듯이 데이터 활용성화가 더 크게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그 빅데이터 관련해서 뒤쳐져 있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었는데 네. 이번 데이터 3법 등을 통해서 이제는 데이터의 정량적인 부분이나 정성적인 부분까지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네. 다시 이남수 연구원한테 좀 마이크를 넘기면 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소비 트렌드도 전부 다 언택트 문화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네. 거죠. 자, 그랬을 때 우선 코로나 19 이전에는 어떠한 마케팅 전략들이 좀 활용되고 있었는지 그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게 코로나 19 이전에도 사실은 디지털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코로나 19가 오면서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소비자가 구매를 함에 있어 가지고 기준 내지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다양화되고 있어요. 서울대 이제 소비자 트렌드 센터에서 이제 매년 발표하는 것 중에 과거에 한 5, 6년 전에 가성비라는 말이 있었어요. 저희가 가성비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진보돼서 가심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플렉스라는 게 나옵니다. 본인의 일정 예산을 과도하게 초과하긴 하지만 나의 만족을 갖다 주는 거 플렉스. 그래서 구매 기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변화가 많이 발생을 됐고요. 그리고 디지털화가 되면서 온라인 쇼핑이 많아진 거는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것들이 하나 있어요. 쇼루밍이라는 용어가 요즘 많이 발생하는데 쉽게 예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뭐냐면 저희가 인터넷 이나 이제 스마트폰으로 어떤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뭐 시계를 사기 위해서 봤는데 뭐 대략적으로 20만 원 정도 한다. 백화점에 갔더니 오프라인 매장 갔더니 여기서는 21만 원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 20만 원짜리 그거를 뭐 이제 인터넷이나 네이버로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예. 갔는데 백화점에 현지에 갔는데 이게 뭐 어떤 쿠폰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뭐 18만 원에 팔고 있다. 그러면 현장에서 사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디지털은 조금 더 많아질 겁니다. 많아질 건 저희가 불보지 뻔한 거고요.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은 사라질 것이냐 그런 게 아니죠. 오프라인 매장들이 변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 백화점 1층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분들 대상으로 화장품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좀 주얼리라든가. 근데 이제는 그 백화점 자체를 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개개별로의 상품을 팔았던 어떤 집합소였다면 이제는 백화점 자체가 소비 공간으로 바뀌는 그런 문화들을 선도하고 있어요. 그 제품에서 브랜드로 옮겨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다양화되지면서 이제 언택트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겟이라든가 디지털 광고는 조금 더 심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의 언택트가 이런 디지털화를 더 촉진시키는 네네.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와 데이터 3법 등이 시행되는 그 이유를 바라봤을 때 기업의 그 전략적 방향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뭘 사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현금을 내거나 카드를 결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뭐 이것까지 살 때까지 어떤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우리 소비 내용을 이제는 점원하고도 서로 상호 교환하기 힘든 상태가 돼버렸어요. 디지털화가 되면은 다른 것들이 하나 생깁니다. 이제 이원종 군이 말씀하신 클릭 스트림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서 어떤 걸 봐요.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이걸 장바구니에 담았죠. 헤지테이션율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3일 있다가 사더라 아니면 보자마자 바로 사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게 결국 소비자의 디지털 이동 경로를 누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이 이제 활용화가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명 정보가 이제 사용이 될 텐데요. 그 데이터 3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개인 정보라든가 익명 정보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는 외부에 나갈 수가 없는 정보예요. 내 것만 갖고 활용할 수 있죠. 즉 정보가 많이 쌓여져 있지 않은 기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익명 정보는 제가 넷플릭스 예를 가져왔는데 넷플릭스가 디지털 콘텐츠 큐레이션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서 저희가 정주행 하게끔 합니다. 내가 이거를 다음번에 보지 볼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자꾸 다른 것들 추천해 주죠. 너는 이걸 볼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면 테이스트 커뮤니티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근데 넷플릭스도 그렇고 저희가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그 타사의 가명 정보들을 접합해서 이거를 가중치화해내서 뭔가를 더 우리한테 맞는 우리 소비자한테 맞는 가명 정보들을 더 고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타겟 광고는 더 효율화될 수 있는 부분이 높아진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들을 함에 있어가지고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명 정보는 무차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에요. 현재 뭐 공익 기록이라든가 통계적 목적, 산업적 연구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직 활용화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가 이제 데이터 거래소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교류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개인 정보나 가명 정보를 표준화해서 데이터 정보 센터에 올리는 작업이 하나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내가 파는 제품과 서비스를 데이터화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가명 정보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내 거에 매칭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소비자의 디지털 이동 경로를 데이터화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커버하고 있는 그 기업 중에 이노션이라는 데이터 회사가 있는데요. 예. 광고 회사인데 이 회사는 최근에 한 5년간에 국내 모든 광고 TV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광고 한 2만 7천 편을 분석을 해서 광고 회사니까 광고를 데이터화해냈어요. 향후에 어떤 다른 광고주가 이런 거에서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내놔라 할 때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이제 모습들을 발전하게끔 되는 거죠. 사실 이미 그런 타겟 광고는 많이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정 브랜드 상품을 검색을 하고 나니까 네. 그다음에 갑자기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그 관련 제품들이 많이 드러나는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분명히 그 일상의 큰 변화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자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는 개인정보, 익명정보 이외에도 가명정보가 더 고도화되고 상업화될 여지들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우리 이제 김학준 연구원한테 넘어가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우리 인터넷 업종에서 봤을 때 이 데이터 3법이 실행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누리게 될 업체는 어디일까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수혜를 가장 이제 받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제일 데이터가 많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결제 데이터가 가장 많은 이커머스일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콘텐츠 역시도 그 사람의 성향들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요새 겸비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들이 가장 수혜를 받지 않을까. 네이버나 카카오나 둘 다 이제 커머스부터 해서 콘텐츠까지 같이 겸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한 수혜가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디지털 뉴딜 쪽에는 데이터
댐 외에도 AI라든가 아니면 클라우드라든가 언택트 관련 기술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두 업체 모두 이러한 기술들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랩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고 카카오 역시도 새롭게 이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쪽을 좀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수익화 모델이 두 업체는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데이터들이 같이 합산이 돼야 되는데 정량적인 것들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아무나한테 주더라도 생각보다 좀 더 데이터를 잘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성적인 부분들이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줘야 되는지 이것을 결과를 도출하기가 그렇죠.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부터를 통한 자체적인 신용평가 등급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뭐 전면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은데 향후에 나올 이제 대출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시점에 들어가는 이제 데이터들이 결제 데이터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활동했었던 활동성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성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신용평가화 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손실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좀 중요한 획기적인 데이터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 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중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험은 현재 네이버랑 카카오 정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정성적인 부분들이 더 데이터들이 거래가 많아져서 더 많아진다면은 그 두 업체가 아무래도 갖고 있는 툴 자체가 굉장히 좀 더 빛을 발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툴을 어느 정도 만약에 상용화 시킬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먼 미래까지 본다면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봤었을 때 플랫폼 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학준 연구원은 기승전으로 정성적 가치를 많이 강조하면서 정성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헤비 유저하고 라이트 유저 한번 그 산업적으로 잠깐 언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플랫폼 통신 뭐 이런 거. 그건 뭐 네이버 지식 검색하시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요즘에 뭐 네이버 카카오 굉장히 뭐 주가도 좋은데 네. 단지 코로나 국면에서만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역시 플랫폼 업체들의 지배력은 더 커질 거다 이런 전망이 최근에 주가 강세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정말 플랫폼 업체들이 이 세계를 다 지배할 네. 시기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우리 김학준 연구원한테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투자 유망 종목 짚어주셔야 되죠. 네.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을 때 플랫폼들 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들 중에 하나가 이제 결제 데이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커머스 부분이 좀 이제 가장 큰 네이버가 이제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이미 중소상공인들의 그런 이커머스를 많이 흡수한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브랜드 스토어까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대기업들의 그런 이커머스까지도 같이 끌어 모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중소상공인 쪽은 이제 네이버 그다음에 좀 더 브랜드 쪽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좀 더 지배적이었었는데 쿠팡 것을 좀 뺏어올 수 있는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부분이 좀 더 강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뭐 카카오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커머스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네이버보다는 선물하기 비중이 굉장히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뭐 카카오 M 이제 뭐 카카오 택시부터 한 그런 모빌리티 쪽과 관련된 카카오 M 아니면 카카오 뱅크와 같은 이제 실생활 금융 데이터들이 좀 더 네이버만 많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업체 모두 수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먼저 선을 꼽으라면은 네이버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네이버 백화점이라는 얘기가 마케팅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네이버의 힘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예.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네. 예, 저희가 후원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원주 연구원한테 가겠습니다. 사실 뭐 빅데이터의 종주국은 미국이니까 네.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건데요. 자, 미국은 이미 가명화된 빅데이터가 거래되는 시장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데이터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자,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아마존이 아무래도 빅데이터 관련해서 가장 잘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 세 가지 사례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남수찬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존은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아마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그 클릭 스트림을 전부 다 빅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원할 만한 어떤 제품들을 다 그들이 보고 있는 페이지에 띄워주는 방식으로 그 개인 맞춤형 구매 추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전사 매출의 30%가 날 정도로 굉장히 그 예측성이 되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측 배송 서비스인데요. 사실 한국은 좀 좁으니까 뭔가 주문하면은 뭐 일만에 오고 이런 게 그렇게 신기하진 않은데 미국은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2일만에 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제 특정 고객이 항상 어떤 걸 좀 주문할 거다라고 이제 빅데이터로 예상을 해가지고 사실 고객이 주문하기도 전에 미리 그 특정 그 물류창고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넓은 지역에서도 그 아마존 프라임을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은 2일 만에 무료 배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몰 그 시장조사 업체들에 따르면은 이 비용이랑 다음은 이제 배송 기간이 온라인 쇼핑몰 선택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2일 배송으로 지금 점유율이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센 놈이 더 세지고 있는 그림인 거죠. 세 번째로는 무인 상점인 아마존 곤데요. 이게 단순히 오프라인 시장이 막 늘어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마존 고에서는 그 이미지 센서들이 막 다 천장에도 있고 진열대 가까이에도 다 이렇게 카메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로 인종별, 나이별, 뭐 성별별로 어느 진열대에 오래 머물고 이런 것까지 데이터를 다 빅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도 다 비즈니스에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아마존은 개인 맞춤형 구매 추천 서비스, 예측 배송 서비스, 네. 무인 상점 서비스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실현하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뭐 아마존은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가장 많이 투자하는 종목 중 하나가 아마존일 텐데 네. 우리가 또 나름 애톡솔 통해서 얘기를 할 때는 신선한 종목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존 말고 우리 이원주 연구원이 좀 감춰놨던 그런 빅데이터 관련한 기업이 있으면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그 2008년에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야후에서 이제 IT 개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클라우데라라는 기업을 하나 설립합니다. 클라우데라. 네, 클라우데라고요. 예. 이 클라우데라는 글로벌 IT 장에 첫 등장한 하둡 관련 기업인데요. 이 하둡이 뭐냐면 빅데이터를 좀 저렴한 비용으로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첫 등장한 하둡 기업이고요, 클라우데라가. 근데 동사는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정리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결론 내는 것까지 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 그 마스터카드라고 다들 아시잖아요. 예, 예. 결제 업체인데 얘네는 항상 그 결제 그러니까 거래자들이 결제 사기를 할 수 있는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스터카드는 자기들 인프라 데이터 인프라에서 빅데이터를 구축해 가지고 분석해서 아 이쪽 사람들은 좀 거래가 위험하겠다라는 거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항상 이런 리스크를 관리해 왔는데요. 이게 빅데이터가 너무 쌓이니까 더 이상 그 자기들 데이터 인프라에서 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걔네는 아마존이 만들고 있는 AWS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독하고 거기 안에서 클라우데라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빅데이터 분석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 그러니까 같은 비용으로 데이터 분석량이 5배가 늘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결제 사기 위험을 되게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더 공격적인 영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스터카드가 그런 식으로 점유율을 늘리면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클라우데라가 그 역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빅데이터 거죠. 솔루션 기업으로서 클라우데라를 네. 예, 추천해 주고 계셨고요. 사실 뭐 우리가 사실인지 검증은 안 되지만 네. 이원주 연구원이 얘기하면 무조건 사실 같아요. 그죠? 아, 맞습니다. 우리 믿고 사는 이원주 연구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그럼 빅데이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결국 미국 기업 중에서 우리가 투자한다고 하면 역시 뭐 이번에도 아마존을 우선으로 봐야 되나요? 아 이제 뭐 이제 클라우데라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빅데이터 쪽 산업은 저는 센 놈이 계속 더 세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공지능 학습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막 자동적이지 않고 인공지능 연구원이 단체로 뛰어들어가지고 노가다 작업으로 계속 라벨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니 많이 모아서 많이 그렇죠. 하고 있는 일이 계속해서 정교해집니다. 그래서 탑픽은 이제 미국 관련해서는 아마존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포인트 한번 좀 몇 가지 짚어주시겠어요? 그 일단은 최근에 아마존 주가가 뭐 나스닥이나 S&P 500 대비 잘 안 가요. 그 이유가
그 당연히 코로나가 퍼졌으니까 장기 전망은 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컨택트가 예. 심해지니까. 근데 막상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IT 업체들이 유동성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IT 인프라의 투자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실적 컨센서스는 계속 빠지는 거죠. 아. 근데 오히려 2021년, 2022년 매출 컨센서스는 기존 대비 한 10에서 20% 이상 오르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이 매수하기 적절한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EBITDA 따로 한 26배 정도 되는데 탑라인이 막 20, 30%씩 성장하는 기업이거든요. 예, 예. 전 아직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빅데이터의 대표 기업 네. 아마존이 중장기적으로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데이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그 진입을 했고요. 네. 네. 불확실성 시기다 보니까 향후 전망에 대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우리 키움증권 리서치센터가 보다 정확한 기업들의 데이터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